네, 아이고 이수진 의원님 단식을 이렇게 지금 너무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단식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일단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일본이 주장하는 뭐 다핵종 제거 시설인 알프스에 모든 다핵종이 다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알프스가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IAEA라는 그 기구가 원자력 지능 기구지 실제로는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아니고 굉장히 투명하지 않고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제 그렇게 그 일본과 IAEA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바다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윤재갑 의원님이 농성장을 차리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서 호로를 단식하는 게 되게 힘들어 보여서 나도 동조 단식을 좀 해드려야겠다. 나는 아무리 서울이라도 그래도 좀 챙겨봐드려야겠다 싶었는데 또 우원식 의원님이 또 뒤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시는데 또 우원식 의원님은 저랑 같이 환노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거든요. 또 환경 쪽에서 예전에 그 환경단체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번에 지난주에 환노위 간사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노동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데 무엇보다도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가 환노위 간사로서 그리고 또 원내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원내 대책단의 지금 부단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참에 같은 상임위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지금 오늘 8일째 단식하시는데 저도 뭐라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3일 동안 일정을 좀 비웠어요. 어제 일요일서부터 해가지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에서 일정 다 비우고 일정 비웠지만 오늘 아침에 서대문역 가서 또 피켓팅하고 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리고 막아야 되는 건 막아야 된다.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함께 내서 우리 정부가 좀 그 국민 걱정 좀 안 하게 좀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았어요. 지금 노동하면 이수진인데 앞으로 환경 이수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린 시위 현장에서 가장 시위 현장에 가는 데마다 보면은 이수진 의원님이 계세요. 이렇게 늘 해서 행동하는 이수진인데 오늘 그러면은 단식 며칠째입니까? 오늘 단식 2일째입니다. 와, 단식 2일 3일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일 것 같은데 단식 이틀째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옆에 8일째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들다는 소리는 절대 못 하고요. 저는 소금물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고프고 그 힘든 것보다도 너무 더워요. 그렇죠. 막 이 찜통 더위에 여기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지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지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회 저희 의원들을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김병준 우리 의원님도 정말 우리 안보, 국방 이런 거 관련해서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가짜 뉴스가 돌 때 얼마나 팩트체크를 잘해주시고 또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에서의 역할을 철저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항상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환경노동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또 선배님들이 이렇게 나서서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방금 옆에 김영진 의원님이 오셨거든요. 제 직전 간사님이셨는데 우리 김영진 의원님이 우리 환노위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우원식 의원님 이렇게 다시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좀 투쟁의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아까 제안도 해주셨어요. 이수진 열심히 해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김영진 의원님과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단식을 같이 동도 단식을 하면서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은 행동하는 이수진 너무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저는 여기 격려 방문만 몇 분 하고 같이 또 한두 시간 앉아 있다 가는 것이 고작인데 이렇게 직접 단식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참 그 존경스럽고 이수진다운 모습이에요. 앞으로 그동안은 노동 이수진으로 통했는데 앞으로는 환경 이수진 또 동고동락 이수진으로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고동락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의리 우리 야당 아닙니까? 네, 얼마나 힘들어요. 네. 안 힘든 게 없거든요. 네. 모든 영역에 다 걸쳐서 힘든데 지금 네. 제일 문제는 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이럴 때는 또 우리가 힘을 같이 모아줘야 네. 또 열심히 앞에서 뛰시는 의원님들도 지치지 않으실 거고 네. 민주당 169석이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죠. 실천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주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실천만큼은 힘들어도 사실 네. 어제 밤에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 네. 사무실 소파에 누웠더니 소파가 네. 도저히 잠을 못 자게 아, 못 자게 만든 그랬죠. 소파의 형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잠을 못 잤는데 네. 근데 또 여기 와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처럼 네. 그리고 네. 또 지금 다양한 단체나 노조나 아니면 시민단체 또 우원식 의원님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요. 네. 되게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 뒤에는 우리가 있으니까 힘내라 이렇게 지지해 네. 주시는 분이 계셔서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예, 너무 오히려 제가 늘 고맙죠. 이렇게 사실 우리 민주당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야성이고 행동입니다. 맨날 말로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 저도 지역에 나가서 비례대표로서 남양주 을 진접 오남 별내 나가서 권리당원 모집에 열심히 하고 있는 한근 기간이잖아요. 7월 15일까지 모집을 하고 7월 말이면 끝나는 한근 기간인데 우리 저 이수진 의원님도 서대문 갑 나갔죠? 네, 네, 맞습니다. 가장 한근 같은 이러한 시간에 이렇게 와서 하시니까 존경스러워요. 요새 부자진들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당원 모집해야지 지금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지금 서대문 갑 나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 서대문 갑 가서요. 네. 제 서대문 구청 앞에 사무소 냈는데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또 서대문에 안산이라고 좋은 산이 있거든요. 또 둘, 네. 거기에 자락길도 있고 또 홍제천이 흘러요. 그래서 되게 산도 많고 아름다운 그런 지역인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 만났습니다. 네. 뭐 장애인 단체라든지 또 환경 단체라든지 또 길고양이 동행하는 저기 그런 단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시장 영천 시장이나 네. 이제 많은 상인분들도 만나고 저는 그분들 만나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네. 현장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정치인한테 바라는 바가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실망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만나서 이렇게 스킨십하고 인사하고 또 얘기 듣고 얼마 전에 의정 보고서도 만들어서 돌렸거든요. 아, 네. 예. 어떤 아파트는 의정 보고서 막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게 이제 직접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돌고 저도 이제 그 돌리고 시장 가서 돌리고 그랬는데 저는 뭐든지 현장이 답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네. 그래서 네. 서대문 갑에서 활동하면서 너무 많은 배움을 주신 서대문 갑 주민들한테도 감사하고 또 제가 뜬금없이 거기 왔나 싶어서 조금 경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뜬금없이 온 거 아닙니다. 서대문 갑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30년간 간호사로 일했고 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서대문 갑에 30년간 출퇴근을 했고 그래서 서대문 갑을 무지 사랑하고 있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아마 지금 권리당원 모집하러 이렇게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서대문 갑 주민들께서도 감동해서 많이 동참해 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비례대표로서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수 없으니까 동병상련의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지역을 선택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너무나 네. 훌륭하고 정말 전문성이 아주 탁월하다라는 평가가 막 둥둥 떠요. 그래서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비례를 한번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그것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저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 네, 되기 네. 때문에 남양주을 네. 진접 오남 별내에 가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네. 다니면서 권리당원 모집을 위해서 많은 분을 만나고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저도 또 이 주불리
김병주 시청자분들께 행동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지금 같이 소개도 하고 같이 하고자 이렇게 왔던 것이죠. 네.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 이수진 TV도 켰는데 지금 나오고 있나요? 송출되고 있나요? 아 이수진 TV도 같이 하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 김병주 의원님 우리 이수진 TV에 또 인사 좀 해주세요. 아, 네. 이수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수진 TV 응원합니다. 이수진 의원께서는 우리 비례대표로서 그동안 노동 이수진으로 많이 통했는데 이제는 환경 이수진으로도 통할 것 같고 행동하는 이수진, 동고동락의 이수진으로 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불리 김병주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저 이수진 TV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구독해 주시고 행동하는 이수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기 그 저걸 켰구만요. 네. 오늘 우리 네. 지역구 네. 어딘지 얘기해도 돼요? 네 어디죠? 네. 서대문 갑은요 연희동, 신촌동, 홍제동 1동, 2동 그다음에 부가연동, 천연동, 충현동 네. 저희 7개 동입니다. 아 그렇구만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수진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권리당원을 많이 좀 가입해 주면은 그것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사무실 서대문구청 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서대문구청 앞에?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예, 예. 그리고 또 멀리서 있는 그 지역에 사시지 않는 분들은 지금 서대문 갑배 아시는 분 있으면은 이수진 의원실에 전화해서 지인을 소개해 주면은 그 참 힘이 날겠죠. 네. 저기 그리고 네. 저 헷갈려 하시는 분 계신데요. 민주당의 이수진이 두 명이에요. 동명이인. 거기 한 분은 지금 동작에 계세요. 그분이 서대문 네. 온 거 아닙니다. 저 비례대표 이수진이 서대문에 간 겁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수진 의원 많이 좀 응원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7월 달까지 권리당원 모집이 내년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응원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수진 응원하는 방법. 이수진 TV 구독해주고 권리당원 해주고 후원금 지원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지금 내 보니까 이틀 굶었는데도 이틀 굶은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요. 늘 보면 이수진 의원님 에너지가 넘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맨날 네. 웃어가지고 사람들이 네. 저 힘든 줄 모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 타고난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실제 주불리 김병주 시청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주불리 김병주 시청자 여러분, 제가 평상시 우리 김병주 의원님 많이 존경하는 거 아시죠? 예, 훌륭한 의원이 민주당에 있어야 민주당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역할이 결국은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드냐. 제 현장 가니까 어떤 분들은 아, 왜 이렇게 정치인들 싸움만 하냐. 꼴보기 싫어 죽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예전에 총칼 들고 싸우던 것을 말로 싸우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늘 국민들을 제일 앞에 두고 네. 늘 겸손하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주불리 예, 주불리 김병주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네. 그리고 이수진 TV 화이팅! 이수진 화이팅!